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김형균 동쪽나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책 읽고 조그만 책 내고 하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출판인의 길을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오시는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김 대표님 모시게 된 것은 한국 불교에 있어서 이 제가 불자의 이제 표상이 되었던 분이시죠. 대원 장경호 거사님 이야기를 이제 했고 이제는 그분의 이제 아드님이시죠. 중원 장상문 거사님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인데 저도 사실 뭐 불교 방송 입사하면서 장상문 사장님이 초대 불교방송 사장이셔서 사령장을 직접 받고 입사를 했던 기억이 이제 나는데 30년이 훌쩍 지났네요. 우리 그 대표님과는 그 중원 장상문 거사님과는 어떻게 인연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장상문 거사님이 대원회 회장으로 또는 대원정사, 재단법인 대원정사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게 81년도입니다. 1981년이요. 예. 네. 그 시점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75년도에 입적하시면서 남겨놓은 뜻을 받들어서 네네. 이 대원회의 활성화, 대원정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몸을 바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대원회에 임하셨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예. 대표님께서 그때 일을 저는 저 천태종에서 만드는 네. 월간 금강이라고 하는 잡지를 예. 창간을 해서 예. 그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편집장 일을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잡지를 보신 장상문 거사님이 네네.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잡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네.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를 옮겨서 대원회로 이제 그 입사를 하게 되고 아. 대원회에서 이제 거사님을 모시고 또 그때 같이 일을 하고 계시던 권오현 법사님 네네.을 모시고 그 두 분 모시고 이제 출판 관련된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대원지인가요? 그렇죠. 원래는 아. 대원회보라고 있었는데. 대원회보요. 예. 그것을 대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잡지 형태를 띄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랬으나 그것은 아직도, 그 하나의 기관지에 불과한 그런 성격을 띄고 있어서. 네네. 얼마 후에 이제 장상문 대사님이, 거사님이. 우리는 네네. 이제 자꾸 대사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예, 예. 그 장상문 거사님이 좀 더 잡지의 틀을 바꿔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중불교라고 하는 잡지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몇 년도죠? 85년도입니다. 아, 1985년. 네.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 잡지가 몇 개 있었죠? 네. 이제 그 법륜이라는 잡지가 있었고요. 네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이라는 잡지가 예.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각 사찰에서 소식되는 그런 잡지들이 있었지만 네. 잡지가 큰 어떤 역할을 하거나 큰 부스를 발행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네, 불광지도 생각이 나고요. 네. 네. 그다음에 태고종인가에서 발행하는 불교라는 예. 잡지가 오래됐었고요. 네.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부스나 이런 것이 좀 취약했습니다. 불교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이 대중불교만큼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잡지사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획을 그은 잡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던데요. 네. 거사님의 그 뜻은 불교를 대중화시켜야 한다. 즉 대중들을 위한 불교를 만들어야 된다. 불교가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네. 것이 늘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불교의 개혁이 뭐냐. 절에 가서 잘 알아듣기 힘든 스님들의 말씀만으로는 우리 불교가 개혁이 되기 힘들다. 네. 이 대중사회 속에서 불교가 살아 움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선을 보여야 된다라는 네네. 것이 주요 사상이셨습니다. 그래서 대중불교라고 하는 포인트를 내세우시게 되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대중불교라는 잡지가 대중들을 위한 뭔가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잡지여지 된다. 네네. 이렇게 해서 다른 모든 일반적인 학문적인 거나 역사적인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불교를 대중화하는데 현대화하는데 일반 사회 일반인 이 비전문가들에게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쉽게 만드는데 그런 데다 중점을 두고 만들게 되죠. 네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각 지방의 그 소식들, 네. 지방 이야기 이런 것을 취재를 해서 많이 실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각 지방의 기자들을 지방 기자들을 두고 네. 거기서 취재해진 그런 이야기들을 싣고 하면서 생활 속에 불교든 어떤 것인가라는 걸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1981년에 이제 대원회 회장 그리고 대원정사 이사장으로 오시면서 그야말로 그 아버님 그 대원거사의 뜻을 이어서 네. 좀 더 그 발전을 시킨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고 그 과정에 우리 김영균 대표님도 함께했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대원정사를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또 설립을 하셨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네. 언제쯤인가요? 재단법인 대원정사는 원래 대원정사가 있었고 네네. 그건 사찰 이름으로 거기 있었던 것이 대원정사죠. 그렇죠. 그것을 대원 재단법인으로 만든 것은 약 80년대 가까이 돼서 네. 예, 그래서 대원정사를 그 재단법인으로 네.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장상문 대사님이 그 자기 사유 재산을 예. 기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단의 성격을 확실히 갖추게 되는 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원 장경호 거사님은 사제로 대한불교 진흥원을 설립을 하신 거고 그렇죠. 또 아드님은 재단법인 대원정사를 설립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예. 장상문 거사님이 세우신 것이 이제 재단법인 대원정사, 네. 사단법인 한국불교 대원회. 네. 지금 우리가 대원회라고 그렇죠. 호칭하는 네. 이 대원회를 설립하고 그 외에 이제 대원불교대학을 네. 설립하고 그래서 일반 교양대학으로 유지를 하다가 네, 네. 정식적인 불교대학으로 설립을 해서 교육기구 기관을 해서 2년제로 네. 이렇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시죠.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우리 김영균 대표님과는 이제 대원정사 시절이 가장 인연이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때 그렇습니다. 떠올리면은 어떤 추억이나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시는지요? 제일 노력하시는 것이 출판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불교 방송 부분. 네. 이것을 그 자주 말씀을 하시고 아. 실천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사유 재산을 투입하셔서 대원정사 옆에 대원불교회관이라고 하는 그 300평짜리 건물을 그 지으셔요. 네. 그래서 그 지금 가보면은 두 개의 건물이 있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 하나의 건물을 땅을 사들이고 네. 그다 새로 건물을 지으셔서 아. 거기다가 이제 대원불교대학을 예, 그 거기에 세우고 진흥원도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고 뭐 거기에 뭐 불교 방송도 거기에 입주를 하는 방안도 연구가 예. 되었다고 이제 불교 방송도 허가 안 나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적이 됐고 거기에 또 뭐를 만들었냐면 네. 선빵을 만들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와서 참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정기 강좌로 불교대학을 계속 운영하니까 아주 거기 사람이 많았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 지하 식당에 네네. 음식을 만들어서 가난한 또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급식소를 네. 운영을 해서 그 남산에 그 한 유명한 그 장소가 되기도 했죠. 그 무료 급식 얘기는 그 대원 장경호 거사님 시절에 네. 그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건물이 저쪽이었고, 네네. 네. 그랬는데 이쪽에도 또 해서 그 급식을 계속 해나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장성훈 거사님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외교관으로 봉직을 했었고, 또 그 사업은 이제 그 잊지 않는 것으로 네. 이렇게 이제 사양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로지 불교 발전에 힘써 달라라고 네. 하는 그 부친의 유지를 받드는데 전념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상문 거사님은 오랜 세월, 네. 그러니까 51년도에 일본의 그 유엔 사령부에 대북 방송에 그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년 동안 그 동경에서 대북 방송 일을 보시면서 네. 방송 실무를 충분히 익히셨죠. 네. 그것이 그 거사님으로서는 정말이지 중요한 그 경험이 됐을 텐데. 그렇죠. 이후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와서 이제 외무부에서 일을 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 대사, 멕시코 대사, 유엔 주재 대사 등 이런 주요 공직을 거치고 네네.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시다가 예예. 예 그러다가 이제 환갑이 되는 나이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오직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그 결심을 하시고 그런 뜻을 발표를 하십니다. 네, 굉장히 그 원력과 신심이 이제 아버님을 빼 닮은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불교 방송도 설립 추진 위원장을 직접 맡으셔서 최일선에 서셨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불교 방송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은 60년대에도 조계 중에 한번 시도를 했었고, 예. 70년대에도 대원 장경호 고사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했지만은 두 번 다 설립을 못하고 실패를 하죠. 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 장상문 고사님이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네네. 이것은 내가 어떻게든 이루어야겠다라는 네. 결심을 하시고 조계종, 천태종 이러한 종단 6개의 대표들과 함께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예, 그 설립 추진의 위원장직을 맡고, 그리고 불교 방송 개국을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네. 그러한 그 노력의 결과로 설립 허가가 난 어떤 상황이 이제 됐고요. 예, 예. 그보다 그 중에서 이제 진흥원에 이제 그 다보 빌딩을 매입해서 예, 예.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 그러한 그 내외의 그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서 마침내 불교 방송이 90년도에 그죠? 크게 문을 열어가지고 개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고 네. 거사님의 소원이 성취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장상문 거사님이 안기셨다면 또 불교 방송은 조금 더 설립이 늦춰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허가를 이제 종단에서 맡고 운영은 이제 대한불교 진흥원이 책임지는 식으로 네. 이렇게 분담이 되었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어떤 그런 뭐 뒷얘기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1대 사장으로 장상문 거사님이 이제 취임하시고 네네. 그 이전에는 이제 이사장으로는 조계종에서 의현스님. 예, 의현스님 맞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분리는 했습니다만은 네. 모든 실무와 진행하는 것은 그 장상문 거사님이 책임을 맡고 했죠. 예. 진행을. 제가 그 기억나는 것은 네. 제가 거기 있을 때 와보라고 해서 그 거사님 방에 가보니까 네. 그 이렇게 설계도 같은 것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 방송국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하는 그런 거, 또는 기자재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내놓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서 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 일본에 가셨을 때 준비해온 것이다. 네. 보고 얻어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가 85년도
이쯤 됐을 때인데 이미 그때부터 어떻게 방송국은 어떻게 하고 설립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구상을 하셨죠. 그러니까 대원정사에서 일을 보시면서도 네. 불교 방송에 대한 꿈을 키워갖고 네. 실천 방안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밀하게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네, 생각을 하셨어요. 내용은 어떤 거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88년 9년 되면은 그 누구를 여기 고정 출연자로 해야 할 것인가 예. 해서 그 이 출연진도 설정하시고 네. 그분들 직접 만나서 출연 요청도 하고 아. 그분 중에 정목 스님도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대한민국 최초의 스님 그 진행자였죠. 예. 예. 정병조 교수님도 그때 이미 다 사전에 얘기가 돼 있어.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그런 식으로 그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셨죠. 중원거사님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출판 사업 또 불교 대중화 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이 방송을 통한 전법 이것이 어떤 필생의 과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사님께서는 불교 방송이 어떤 방송이 되기를 바라셨나요? 대원 장경원 어사님부터 이어져 오는 불교를 생활화하자. 네. 생활불교를 유지하는 것의 키포인트가 첫째 저기가 뭐냐면은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시자라는 네.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집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좀. 예, 약간의 금기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좀. 어떻게 부처님을 일반 제가자들이 모실 수 있냐 집에다. 부처님은 거룩하게 법당에다 모셔야 된다. 그렇지. 이런 개념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네. 돼 있었죠. 네. 그런데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시자라는 이게 나왔고 네. 사진으로 모시던 네. 그죠? 그림으로 모시던 모시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모시고 하려면은 연불 소리도 들려줘야 되고 네. 아침이면 아침 연불 그죠? 네. 이러한 연불 소리도 들리고 법어도 들어가야 된다. 네. 그것은 방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교를 생활화하는데 가장 핵심이고 꽃은 무엇이냐? 그것은 불교 방송이다. 네. 이런 생각과 말씀을 갖고 있었고 그건 그렇군요. 아버님으로부터도 이어졌지만 특히 정상문 거사님이 아주 그 치중해서 말씀을 하시던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불교 방송이 있는 곳이 바로 법당이고 네. 또 불교 방송을 들으면서 보면서 하는 일이 곧 불사다. 네. 그렇게 또 탤런트 네. 김용리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원력을 그야말로 실현하신 거네요. 네.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불교 방송의 그 내용 구성 네. 방송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예, 치중해서 예, 짜고 출연진도 그렇게 하고 또 훌륭하신 그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모셔오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불교계의 문화, 학술 또 이런 수행 이런 것에 전념하던 분들이 네.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고 네. 또 어디서 큰 강연회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중계가 되고 네. 이런 없던 생전 없었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방송을 타고 나가는데 네. 늘 이 장상문 거사님은 무릎을 치는 것이 네. 이 방송은 전국적으로 나가야 된다. 아. 왜 이게 우리 서울에서만 이렇게 퍼져야 되느냐. 그렇죠. 예, 지방방송국을 개국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안타까워 하시고, 그 지방방송 확장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부위원장으로 손수하시면서, 네. 그리고 부산, 광주, 네. 이런 데를 이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거기 사람들과 함께 방송국을 설립하자라는 그 안을 제안합니다. 그쪽 예. 지역의 그 불자들과 유명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네. 오늘날, 지금 몇 개쯤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7개 지방사가 있습니다. 예, 지방사가 있죠. 제주도까지. 예. 그 당시에 이미 5개까지 이 계획을. 장상문, 예. 거사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네. 지역을 했고, 3개는 다 세우셔서 했고, 그렇죠. 계획해서 나가는 예. 걸 보시고, 예. 나머지 2개 하시고, 이렇게 했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불교가 마치 양복을 입었다가 한복을 입은 것처럼. 네. 한복을 입었다 양복을 입은 것처럼. 네네. 그 모양새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불교 방송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원성 아닌 원성을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부적 같은 걸 많이 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스님들이 질문 답변하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자비의 전화라고. 네. 그래서 스님들이 상의를 이렇게 받을 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런 껍데기에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적을 많이 또 안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항의 아닌 항의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지금 그 중원 장상문 거사님을 이제 초대 사장님으로 모시고 저희가 일을 해왔었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불자가 좋은 방송을 만든다. 네. 예. 그런 말씀을 저는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김용균 대표님께서도 그 중원 거사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그분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그분의 평소 언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 속에서 참 아, 훌륭하시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네. 거사님은 그 계획서 같은 것을 올리면은 보시고 네. 그걸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사님의 의견을 주시는 그런 타입이십니다.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네.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저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정도였는데 그 원고를 보신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원고를 보시면서 좀 손을 보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런 것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이런 적이 아니다. 예, 예. 특히 단행본 그 만들 때는 그런 걸 또 특별히 해서 잡지는 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좀 없었지만 단행본 할 때는 네. 원고 수정까지도 하시고. 아 그러셨군요. 네. 제가 여기 입사해가지고 개국 전에 입사해가지고 외국 외빈들에게 이제 초청장을 보내는데요. 그때 영어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못하는 영어인데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까맣게 교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게 그 꼼꼼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대중불교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개인 그 정기 독자가 한 3만 명에 이르르게 됐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몇천 명 뿐이었던 한국의 불교 잡지들의 숫자에 비하면 예, 예.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 이제 시중에 내보내는 판매용으로 내보내는 게 한 5천 부. 네. 여기서 한 3만 5천 부씩 찍는 그런 큰 잡지로 성장을 했는데 네, 네, 네. 그 잡지를 이제 배송하려면 옛날에 다 그 봉투에다가 넣고 주소 딱지 붙이고 예. 뭐 이러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할 때 그 참 환갑도 넘으신 그 어르신께서 오셔서 그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욕심이나 또는 무슨 이런 지기 개념 이런 게 없으세요. 네. 그냥 같이 얘기하고 네. 같이 밥 먹고 소탈하게 네. 이렇게 하십니다. 아주 뭐 이 화려하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고 그러시죠. 예. 정말 중원 거사님이 좀 더 오래 사셨더라면 또 우리 불교 방송을 비롯해서 또, 예. 또 출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면에서 예. 불교가 조금 더 많이 변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도 사실은 출판계 오래 담으시면서 아까 대중 불교 말씀도 하셨지만 또 굴렁쇠 어린이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보면. 예. 우리가 이제 그 한계를 느끼는 게 이제 대중불교를 3만 부 이상을 그 발행하면 때 네. 거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대중불교가 10만 부가 넘었으면 네. 한국불교는 확 바뀐다. 예. 새로운 한국불교가 이루어진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 대중불교를 계속 키워서 네. 10만 부 달성을 목표를 세워야 된다. 예예. 그걸 달성해야 된다. 예예. 이런 진짜 마음에 쏙 드는 그리고 정말 눈물 날 정도 감탄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뚜렷한 어떤 비전과 목표가 계셨군요. 네. 그래서 그 잡지가 전국에 많이 읽히도록
지방 기자들한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방 순회법회도 네. 갖고 지방 일로 이렇게 도는 예. 그런 이 행사들 많이 벌립니다. 그걸 전국 순회법회라고 하는데 그 단기 교양대학도 만들고 네. 일주일짜리 네. 각 지역마다 일주일씩 교양대학을 만들어서 네. 유명한 교수님들이 가서 일주일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네. 한 60, 70군데에서 서로 해달라고 막 그럴 정도로 그게 이제 순회 그 교양대학이 단기 교양대학이 예. 있었습니다. 그게 예. 지금은 이제 발전해가지고 예. 정식 불교대학이 전국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강사도 없고 예. 예. 뭐 그런 분위기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제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은 대중불교입니다. 예. 예. 또 대중불교가 점점 커져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그런 전국 순회 포교였습니다. 예. 서로가 이렇게 서로 상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네네. 그런 종합적인 것. 거기에 이제 불교 방송도 오픈해야 된다, 지방에. 네. 하는 이런 것이 다 하나의 틀을 같은 모양을, 모양새를 갖추고 같이 나가는 네. 그런 뜻이 된 겁니다. 굉장히 그 포교의 그 인프라를 굉장히 깔아 놓는데 집중하셨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런 인프라 위에서 지금 기둥을 세웠고 또 석가래를 올리고 네. 이제 멋진 집을 이제 지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불교 방송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탄생부터 성장 과정까지 쭉 이렇게 봐 오셨는데 좀 소회가 어떠세요? 주위에서 보시기에 방송을 네, 들을 때마다 이런 분도 계셨네. 좋다. 응? 이렇게 우리가 접하지 못한 분들을 접할 때 제일 재미있었어요. 아, 예. 네. 그냥 늘 하던 예를 들면 금강경 강의도 재미있을 수 있지만은 네네. 이제 그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신선도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실을 접할 수 있을 때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불교 방송입니다. 네. 잡지도 신문도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이 불교 방송만보다는 못했죠.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편성이 바뀌니까요. 예. 예. 그렇게 단지 이제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이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네. 방송 그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네네. 하나의 새로운 여기 새로운 강이 있다. 여기 새로운 꽃씨가 있어가지고 씨앗이 나왔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홍보하는. 역할을 했죠. 예. 그런 것이 아주 좋았고. 네네.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았습니다. 네. 즉 우리가 마음 편히 하고 불교 공부 좀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하는 또 신앙심을 내가 더 이렇게 해갖고 선수행을 이렇게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유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불교 방송을 들을 때마다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또 어떤 때는 거기에 좀 감사합니다.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초년에 정치권 출입을 할 때 그 모 정당에 이렇게 가면은 그러는 거예요. 같은 종교 방송인데 네. 모 방송은 너무 이렇게 그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이렇게 하는데 불교 방송을 들으면 왠지 그 푸근하다 그런 말씀을 물론 이제 제 앞이니까 덕담을 해줬겠지만은 그래서 중도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치우친 쪽으로 이렇게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이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모두 이렇게 보듬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희 방송국의 이제 5대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치우침 없는 생각을 이끌어가는 방송이거든요. 예, 그것이 어떤 하나의 견해가 아니라 원효스님의 화쟁처럼 모든 견해를 이렇게 감싸 안고 가는 그런 어떤 푸근한 방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중원가사님의 뜻이 얼마나 저희 불교 방송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좀 되돌아보고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 불교 방송에 좀 이렇게 거는 어떤 주문이랄까요? 그런 게 계시다면 이런 기회에 좀 제가 40년 이상을 언론, 신문 기자로 시작해서 잡지,
그 다음에 이제 출판을 해서 한 40여 년간 종사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이 종이책, 글자, 이것은 그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이나 어떤 길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방송은 그 한계에서 아직은 밀리지 않고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불교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저 SNS도 있겠지만은 네네. 이 방송이 더 그 부분에 이 역할을 해야 되고 네네. 즉 제가 바라는 거는 출판이 무너지고 신문이 위축되고 네. 이런 언론이나 이 출판 문화가 위축되는 이런 현 시점에서 네. 방송,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이 그러한 부분을 같이 아우러서 신앙생활, 포교 이런 것에 좀 더 그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뭐 지금은 뉴 미디어 시대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종합 미디어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지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 나오셨는데 그래도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 주시면서 오늘 순서 마칠까 합니다. 네. 처음에 방송국이 설립됐을 때 저도 여기 무슨 진행자로 나와서 네네. 몇 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생각이 나면서 네네. 자꾸 이 세워서 고생하셨던 장상문 거사님 네네. 또 권우연 법사님 네네. 오늘 정말 너무 고맙고 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분들이 이 그런 노력과 성취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예. 오늘날까지 이런 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장상문 거사님의 그 어떤 보살행은 네. 정말로 땅과 하늘을 맞닿는 큰 업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